안녕하세요. 이종님입니다. 오늘의 찜요리는요. 찜요리 중에서 빠지면 또 서운한 게 바로 돼지고기죠. 오늘은 돼지고기 중에서도 통삼겹살을 사용해서 맛있는 찜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소한 통삼겹살과 매콤한 양념장의 만남. 오늘의 베스트 요리, 매운 통삼겹살 찜. 함께 만들어 볼까요? 네, 우선 돼지고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통삼겹살을 약간 매콤하면서도 상큼한 맛이 나는 그런 찜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토막을 이제 한 근이라고 치면은 한 여섯 등분이나 요 정도로 내시면은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0g 정도씩 되게 이렇게 좀 토막을 내서 준비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이렇게 좀 준비가 됐으면은요, 맛있게 찜을 해서 드실 거기 때문에 끓는 물에 이거를 데칩니다. 데칠 때에 여기에 파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 전인 거, 여기다 된장을 좀 풀겠습니다. 지금 끓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삶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찜 요리인데 바로 찌지 않고 왜 삶아주나요? 한 15분 정도 삶아주면 돼지 자체의 그 잡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림할 때도 이제 오랜 시간 조려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혔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또 맛있게 찜 요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로 저는 끓는 물에 된장과 이런 양념을 풀어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삶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아셨죠? 고기를 미리 삶으면 누린내 제거는 물론 고기가 질겨지지 않아 부드러운 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통삼겹살 찜에 대파채를 썰어서 위다가 좀 고명을 얹으려고 해서요. 대파채를 좀 썰겠습니다. 네, 대파는 맵지 않은 흰 부분을 주로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채를 써실 경우에는 굵은 심 있는 것만 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놓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안쪽 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채를 썰어주시면 됩니다. 채 썰어서 물에다가 담가서 매운맛을 좀 제거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늘 소스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소스에 이제 양파를 다질 텐데요. 이렇게 길이로 칼집을 넣으셨다가 옆으로 이렇게 끊어주시면 이제 양파 다지기가 쉽게 다져지니까 이렇게 해서 양파를 다져주시고요. 이거를 좀 볶다가 양념을 해주면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 그리고 이거는 매콤한 맛을 살리시려면 이 홍고추가 들어가서 볶아주면은 칼칼한 맛이 나지요. 그래서 여기에 홍고추, 말린 건고추를 이렇게 썰어서 볶겠습니다. 씨는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스에 들어가는 재료. 이거는 간장이고요. 청주. 그다음에 흑설탕. 고춧가루. 고춧가루인데 고운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매실청, 그리고 여기에 육수 대신에 지금 오렌지 주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돼지고기의 그런 잡냄새라든지 또는 그 느끼한 맛들을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면서 이 소스가 훨씬 더 이렇게 상큼한 맛이 나서 좋습니다. 팬에 지금 기름 조금 넣어주시고요. 물론 고운 고춧가루가 들어가서 매운맛도 있지만 이 건고추를 볶아주면 매콤한 맛이 좀 살지요. 그래서 이걸 좀 넣으셔도 좋고, 또 아니면 집에 라유라고 해서 고추기름을 만들어 두고 쓰시는 분들은 고추기름에다가 볶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매콤한 맛을 좀 우려내신 다음에 여기에 양파 다진 거, 네. 이렇게 마른 고추 볶은 다음에 양파를 넣어서 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마늘도 넣어서
이렇게 싸주시면 이게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볶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렌지 주스와 그다음에 양념을 넣어서 끓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아까 한 15분, 20분 삶은 통삼겹살을 넣어서 졸여주시면 돼요. 푹 찜을 해주시는 거죠. 여기에 통마늘도 또 함께 졸여서 드시면 또 몸에 굉장히 유익한 그런 그 작용들을 많이 해주니까 그 마늘도 이렇게 조림 같은, 찜 같은 갈 때에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푹 찜을 해주시면 돼요. 이 찜이 될 동안에 이 찜과 함께 곁들여 드시면 상큼한 샐러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샐러드 재료는요, 쌈채소도 좋고, 또 뭐 양상추도 좋고, 뭐 어느 거든지 괜찮습니다. 양상추 같은 경우는 손으로 이렇게 뜯으면 되지만, 이거는 그냥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파프리카도 샐러드에 항상 곁들여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도 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베이비 채소를 이렇게 얹어주겠습니다. 네, 샐러드 드레싱은요, 이렇게 기름지고 이런 거 말고 저는 간장 베이스에 이제 새콤하게 만드는 또 고운 고춧가루 약간 넣고 그리고 참기름만 넣어서 기름도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오리엔탈 그런 드레싱으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우선 간장에다가 이거는 식초입니다. 네. 이거는 고운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는 맵지 않게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붉은 거 들어가면 깔끔하지 않으니까 고운 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새콤하게 유자청인데요. 씹힐 때 굉장히 아주 상큼한 맛이 있어서 지금 요걸 껍질째 같이 지금 다졌습니다. 네. 참기름 한 스푼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래서 드실 때 딱 얹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샐러드가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찜을 다 됐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 졸여졌나 보겠습니다. 냄새도 아주 새콤한 맛까지요. 이게 먹음직스럽지? 한번 보세요. 네. 지금 아주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통삼겹살 찜이 완성이 됐는데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대파 채 썰은 거를 좀 얹어주면 이 대파가 맛을 살려주지요. 그래서 찜 드실 때에 파도 함께 곁들여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통삼겹살 찜과 샐러드가 완성됐습니다. 매콤한 양념에 잘 졸여진 통삼겹살과 아삭한 쌈채소에 새콤달콤한 간장 드레싱을 뿌린 그린 샐러드까지 오감을 만족시키는 오늘의 베스트 요리 매운 통삼겹살 찜. 매운 통삼겹살의 포인트는 잡냄새 제거는 물론 조리시간 단축을 위해서 생강, 된장을 분물에 한번 미리 삶는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칼칼하고 달콤한 양념이 속까지 잘 배인 매운 통삼겹살 찜. 오렌지 주스를 넣어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식탁 위에 올리면 든든한 오늘의 베스트 요리 매운 통삼겹살 찜. 오늘 꼭 도전해보세요.